최근 왕정 감독이 의천 도룡기 후속편 의천 도룡기 구양신공을 선보였습니다. 구양신공, 이연걸이 화공두타에게서 날로 먹고 튀었던 바로 그 신법이죠. 제목이 무색하게 장무기가 16년간 구양신공을 수련하는 과정이 생략되었지만 부숙정을 떠올리게 하는 새빨간 옷을 입은 소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무기가 42세의 인봉입니다. 수많은 장무기의 탄생을 지켜봤지만 40이 넘은 장무기는 생판 처음 봅니다. 장무기의 나이가 대략 20살을 갓 넘은 총각이라고 친다면 배우들의 나이도 자신만의 장무기를 창조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됩니다. 배우의 나이와 얼굴이 문제는 아니지만 몇 살의 장무기인지에 따라 그에 걸맞는 내면의 표현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장무기는 어떤 인물일까요? 안녕하세요. 영업부문의 쿨입니다. 이번 영상은 의천도룡기의 장무기 톱10입니다. 역대 장무기였던 배우들 중에서 장무기를 가장 잘 만들어낸 배우들을 개인적인 취향으로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조위. 장무기의 원톱은 역시 1986년판 장무기 양조위입니다. 양조위 버전은 의천도룡기의 경전이자 바이블이죠. 당시 의천도룡기의 제작이 결정되자 홍콩 사람들은 24세였던 양조위를 캐스팅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양조위는 주윤발과 영화 지하정을 찍고 있어서 TVB는 이 촬영이 끝날 때까지 넉 달을 기다렸다는 전설이 있죠. 양조위는 장무기가 현타한 인물 그 자체 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본 최초의 장무기가 양조위였다는 데서 그가 우유부단하다는 것이 질투와 분노를 일으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조위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장무기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저의 장무기는 양조위입니다. 양조위를 떠나서 86년판 의천도룡기 자체가 원작에 충실했기 때문에 찬사를 받은 점도 있습니다. 덕분에 장무기의 역할이 기대보다 많이 줄어서 양조위를 보려면 대략 10편은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웬 양조위 낭비입니까? 78년판 의천도룡기에서 장무기였던 이동승은 그의 첫 번째 영화 전로정전에 양조위를 캐스팅했었죠. 전로정전은 홍콩 금상장 후보의 감독상을 비롯해서 노미네이트 됐지만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해 상을 휩쓴 영화는 영웅본색이었거든요. 이동승 감독이 졸라 운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동승의 두 번째 영화 인민영웅에서 양조위는 홍콩 금상장 남우조연상을 받아냈습니다. 두 장무기가 만나니까 시너지 효과가 대박입니다. 두 번째, 오개화. 넘사벽 양조위의 장무기를 이은 넘버2 장무기는 오개화입니다. 홍콩 TVB 2001년판에 38살이던 오개화가 캐스팅되었습니다. 자그마치 우리 삼촌 나이 오개화가 장무기입니다. 그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옥보단의 그 남자건 아니건 왜 하필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오개화가 장무기 넘버2인가 봅시다. 오개화는 좀 삭긴 했어도 기존의 장무기들보다 더 패기 있고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4시역을 해도 멋진 오개화의 장무기는 단연코 코카콜라 맛입니다. 나이가 든 장무기란 기존의 장무기가 인생의 경험 부족에서 오는 실수를 메꿉니다. 오개화의 장무기는 양조위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듯 오해를 살 만한 단어는 앞에서 쓰고 눈빛도 역시 아끼도록 연출되었죠. 오개화는 눈빛이 차갑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눈빛. 오개화 장무기의 매력이 바로 그겁니다. 이연걸 의천도룡기에서 주지약을 연기했던 여자가 오개화판에서는 조민으로 승진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도시적인 여자입니다. 게다가 전략과 전술에 능한 조민이기도 하죠. 사실 오개화의 의천도룡기는 장무기의 무협이 아니라 조민의 무협입니다. 세 번째, 이연걸. 93년 왕정 감독의 의천도룡기 마교교주는 제작비 5천만 홍콩달러, 그러나 수익은 달랑 1,047만 홍콩달러로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제작사가 망해서 속편이 안 만들어진다는 소문이 엄한 데서 나온 건 아니겠습니다. 이 영화의 마교교주 장무기가 이연걸입니다. 이 전설의 반토막 영화를 찍을 때 막 30살을 넘긴 이연걸은 우유부단함, 그런 건 개나 좋기 때문에 대담한 장무기였죠. 그만이 할 수 있었던 것,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통 액션이 이연걸을 최강의 장무기로 탄생시켰고 또 조민과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여운을 남겨서 더욱더 이연걸의 장무기를 레전드로 만들었죠. 여운은 여운으로 남겨야지 끝장을 보면 안 되는데 왕정 감독은 속편이랍시고 2022년 의천도룡기를 또 내놨습니다.
40이 넘은 장목이랍니다. 얼굴만 보면 장치산역의 보천락이랑 친구해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점을 보니 이 속편 때문에 이연걸 장목이의 명성만 더 올라간 듯합니다. 네 번째, 등초. 2009년 드디어 대륙의 장기중 사단이 의천 도룡기를 제작했습니다. 이연걸이 장무기였을 때랑 같이 30살이던 등초 역시 거리낌 없이 시원한 장무기입니다. 적인걸 에서처럼 신비한 느낌은 덜했지만 등초의 첫 당당한 포스가 명교의 새로운 CEO로 손색이 없었죠. 때로는 이연걸의 장무기가 겹쳐 보일 만큼 결단력 있고 당찬 모습이 매력적이었던 등초였지만 장무기 한 사람으로 의천 도룡기를 완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등초에게는 이연걸처럼 구숙정도 없고 조민도 없었다는 게 한이었을 겁니다. 장기중의 연출력은 별로였지만 그 와중에서도 반딱반딱 빛났던 등초의 장기를 탑4에 랭크시킵니다. 다섯 번째, 마경도. 1994년 대만판 장무기 마경두는 인물은 멀쩡했습니다. 마경두는 기존의 다른 장무기를 의식했는지 다른 장무기를 창조하려고 노력한 점은 보입니다. 하지만 지적인 느낌이 뚝뚝 떨어지는 마경두의 장점은 살리지 못하고 전혀 귀티가 안 나는 평민 스타일의 장무기를 탄생시켰죠. 32살의 나이에 맞지 않는 지나친 오버액션, 자연스럽지 못한 연기가 장무기를 망쳐버렸지만 그래도 마경두는 여전히 걸어다니는 화보입니다. 그는 96년 신용문 객잔의 주회안으로 양가휘를 뛰어넘는 주가를 올렸고 99년 수호강호에서 영어충도 해봤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신용문 객잔 빼고는 폭망한 배우입니다. 이때 조민은 수호강호에서 악영상이었던 역동이었습니다. 94년판 의천도룡기의 미덕은 장무기가 아니라 광명좌사 양소에게 있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양소가 나올 때까지 꾹 참고 시청하십시오. 양소의 후광으로 마경도의 장무기를 5위에 랭크시킵니다. 여섯 번째, 소유붕. 톱6에 올릴 장무기는 역시 대만판으로 2003년 의천도룡기의 소유붕입니다. 대만의 사소천왕 소유붕은 경인TV에서 방영한 황제의 딸로 안방극장까지 등장했었죠. 조미가 황제의 딸로 떡상했지만 소유붕은 이미 조미가 올려다보지도 못할 대만의 BTS급이었죠. 소유붕이 2003년판 장무기를 연기했을 때 자그마치 30세였습니다. 그렇지, 언제적 소유붕인데 장무기 얼굴만 보고 소유붕이 갓 20살이나 됐을까 하고 생각한 내가 바보죠. 어떤 장무기이든 양조위와 비교되는 것을 피할 순 없습니다. 소유붕, 네가 아무리 사소천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붕은 양조위만은 못했어도 얼굴이 순하게 생겨서 그런가 우유부단한 장무기를 잘 연기했죠. 아무리 봐도 20살 미만인 듯한 왁구가 이 사람이 뱀파이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민이었던 가정문과 호흡이 척척 맞았는데 솔직히 대만의 무협퀸이었던 가정문의 덕을 많이 본 거죠. 소유붕판도 저진 CG 때문에 딜이 쌍욕의 십자부활을 맞긴 했지만 그게 어디 소유붕 잘못인가요? 일곱 번째, 정소추. 다음 톱7은 78년 TVB 의천도룡기의 정소추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초류향인 정소추 아저씨. 장무기 때부터 여자가 꼬였습니다. 드라마로서는 처음으로 각색된 의천도룡기였기 때문에 홍콩에서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초반에 아이같이 어린 얼굴을 보여주더니 후반으로 갈수록 늠름해지는 장무기를 만들어내는 정소추는 과연 정소추입니다. 홍콩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클래식한 장무기이지만 아무래도 정소추하면 초류향이죠. 조민이고 주지하기 국반에 사양 안하고 다 접수할 것만 같은 선입관이 앞서는 정소추의 장무기. 그래서 그는 톱7입니다. 여덟 번째, 이동승. 톱8는 78년판 의천도룡기 대결국의 이동승입니다. 이때 갓 20살 넘은 이동승은 역대 가장 어린 장무기였습니다. 저 눈 큰 것 좀 봐. 거의 양조위급 눈빛 연기입니다. 톱8에 올리기 정말 미안하게 잘생긴 얼굴이죠. 무협 미학의 선구자 초원 감독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정소추의 의천도룡기가 안방극장에서 대박을 친 후 상영되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비교가 많이 되고 평점도 깎아먹혔죠. 작품도 작품이지만 언제 개봉할지 선택하는 것도 능력인가 봅니다. 이동승과 잘 어울렸던 주지학 여하나는 주윤발과 결혼했었답니다. 이동승은 1983년에 의천도룡기의 속편 마전도룡에서 또다시 장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전도룡은 송청서가 부양신공과 구음진경을 동시에 익혀서 아수라백작이 된다는 이야기라 장무기가 엑스트라입니다. 이동승과 강대위 그리고 진패가 형제라는데 그들 어머니의 태교 비법은 좀 특별한가 봅니다. 아홉 번째, 증순희.
2019년판 의천도룡기의 장무기는 22살이던 증순희입니다. 너무 어려 보여서 그런지 증순희의 장무기에게 설레이진 않았습니다. 얘는 어릴 때는 똘똘하고 당찬 구석도 있었는데 커서는 머리통 사이즈만 크고 뇌는 안 컸는지 비리 속기만 하는 바보가 됩니다. 우유부단이 아니라 그냥 호구라고 보면 됩니다. 장무기의 부족한 남성적인 매력도 그나마 없었던 아기 장무기를 톱9에 올릴게요. 그런데 마경도의 의천도룡기에서 주지약이었던 주혜미가 멸절 사태로 나옵니다. 10번째 임가성, 마지막으로 임가성입니다. 32세의 임가성이 장무기인 의천도룡기는 1965년 촬영된 흑백 영화입니다. 임가성은 홍콩의 전통극에서는 일대 종사급이죠. 대부분의 초창기 영화가 그랬듯이 이 영화도 임가성의 연극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름에 담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가성의 장무기를 톱10에 올린 이유는 이 영화가 후져서가 아니고 영화의 전편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임가성도 여느 장무기에 못지않게 꽃미남인 걸 보니 요즘에 등장했어도 인기 대박이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장무기가 나타나겠지만 서방도 옛서방이 최고라고 순위가 바뀌진 않을 듯합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치는 장무기는 어떤 의천도룡기에 살고 있나요? 지금까지 강호풍운의 코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